안녕하십니까. 이세간품, 기특한 생각, 보살이 내는 기특한 생각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체법에 벗어나는 생각을 내는 이라. 일체법은 뭡니까? 일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일체 번뇌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이 또한 기특한 생각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팔만대장경이라고 해서 정말 84,000 법문입니다. 그 많고 많은 법을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처방전입니다. 번뇌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세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어떤 그 정신적인 그 문제에서도 다이 84,000 가르침을 통해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일체법에서 전부 벗어나는 생각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뭐 뜻을 잘 모르면은 뭐 이게 뭐 우리 사람이 사는데 무슨 덕이 되겠는가, 무슨 효험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전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연결되는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또 그다음에 또 기특한 생각 중에 하나는요, 일체 행에 대해서 자기의 행이라고 하는 생각을 낸다. 그렇습니다. 일체 수행은 모두 자신의 수행이다. 또 일체 모든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은 또 자신이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일체 수행은 자신의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뭐참큰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10가지 기특한 생각 가운데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법의 수행 불법상이다. 그렇습니다. 일체법의 불법이라는 생각을 내느니라. 뭐 이것은 금강경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뭐 스님들 사이에서 뭐 이런저런 이 이치가 옳다, 저 이치가 옳다, 이 법이 맞다, 저 법이 맞다라고 이렇게 시비가 분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곧 일체법은 계시 불법인데 뭘 그걸 가지고 꼭 그렇게 고집하느냐? 그것만이 불법이라고 그렇게 내세울 게 있냐, 이렇게 이제 말할 때, 뭐, 뜻은 물론 맞죠. 상대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뜻은, 틀리지 않습니다.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보살은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살이 갖는 10가지 기특한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 참, 어떤 자기만이 아는 그런 불법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그런 좋은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일체법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생각을 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다 풀어져 버리죠. 매여있던 마음, 고집하던 마음, 편협한 마음, 이것만이 옳다고, 그렇게 이제, 집착하던 마음,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방아착 되어버리나, 놓아버리게 되는 그런 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체 언어의 법에 언어의 도라는 생각을 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언어의 법에 언어의 도라는 생각을 내느니라. 이것도 아주 참, 쉽게 이해될 것은 아니죠. 뭐, 모든 것은 말인데라고 해서 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다른 차원의 그 안목, 보살의 안목으로 보면은 일체 은어의 법에 은어의 도, 은어가 그대로 즉시 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안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목을 가졌을 때 이것이야말로 보살이 갖는 기특한 생각입니다. 그 유명한 대승찬에도 보면 은어가 즉시 대도다. 말이야말로 곧큰그 도다. 번뇌를 끊어 없앨 필요가 없다. 번뇌는 본래로 공격하지만 망연된 생각들이 서로 얽혔다. 그런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3대 선시라고 해서 대승찬 영가스님 증도가 3조 승천대사의 신신명 이것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3대 선시다라고 해서 강의도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이런 아주 참큰 말씀이 있습니다. 언어를 그렇게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일체 언어의 법에 언어의 도 말이라고 하는 도를 도라고 하는 생각을 내는 거야. 언어의 도라는 생각을 낸다. 그런 그 말씀입니다. 언어가 얼마나 큰 도입니까? 언어야말로 진정 도죠. 언어 빼놓고 달리 어떻게 또 도를 표현합니까? 그 사람을 교화하는 데는 말로서 교체를 삼는다, 교화의 체를 삼는다 그랬습니다. 언어야말로 말이야말로 교화를 하는데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성숙시키는데 가장 큰그 근본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체 부처님께서 자비하신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느니라. 우리 예불에도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예불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체 부처님에게 자비하신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거긴 단순하게 석가모니불 한 분만을 지칭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일체 부처님께서 자비한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을 내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깨달으신 분은 나의 자비하신 아버지다. 깨달으신 분은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신 분은 만 중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중생을 보살피고 깨닫게 하고 모든 이치를 깨우쳐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심지어 일체 그 생활용품까지도 그 보살펴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뭐 진리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일체 생활 문제까지도 염려하는 그런 분이야말로 정말 자비하신 아버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일체 열에게 둘이 없다는 생각을 내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그랬습니다. 일체 열에게 둘이 없다는 생각을 낸다.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 그 환경에 아주 그 환경을 이해하는 그런 그 중요한 열쇠가 저는 가끔 이제 그렇게 소개합니다.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다. 그 열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환경의 어떤 어려운 그런 그 말씀도 다열 수가 있다.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마음과 그리고 부처님과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셋은 차별이 없다. 모든 부처님은 둘이 아니며 다르지 않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일체 열에게 둘이 없다는 생각을 낸다. 이 또한 보살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기특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생각을 할줄알 때, 진정한 참 성인이 되고 효인이 되고 또 그러한 그 성인과 효인의 마음으로 만중생들을 건지게 되고 오늘날과 같이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러한 때 정말 모든 중생이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보살피고 또 받들고 또그 살펴보고 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살펴보고 도울 수 있다면 또내 힘이 닿는 데까지 돕고 하는 그러한 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줄 압니다. 이것이 이제 보살에게서 기특한 생각을 갖는 10가지 기특한 생각을 소개를 했습니다.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보살들이 이 기특하다고 하는 이 법에 편안히 머물게 될것 같으면 위 없는 교묘한 생각을 얻느니라. 훌륭한 생각, 가장 높은 훌륭한 생각을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10가지 기특한 생각을 할줄 알면은 그보다도 더 그것을 통해서 더 아주 훌륭하고 높은 그런 거 생각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불하십시오.